야, 넌 이름이 뭐야? 아이고, 야, 완전 상전이네. 첫날부터 네가 대장이다. 네가 왕이고. 예, 새해 첫날 안면도 와 있습니다. 안면도 꽃지해수장 옆인데요. 아이고, 첫날부터 뺑뺑 난리도 아니구만. 예, 여러 군데 맛있는 집이 있어요. 근데 저희는 전통 딴뚜칼국수, 안면도 칼국수, 해물칼국수 일빠따 집이에요. 안면도에 우리 선배가 있는데, 아이고, 딴 데 가지 마. 여기 가서 칼국수 한 가락 때려라 해가지고 추천받았어요. 현지인이 추천한 데는 항시 미스가 없더라고.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점심은 칼국수로 맛있는 식사 한번 해볼게요. 맑은 칼국수, 얼큰한 칼국수 있는데, 저희는 해물 칼국수 시켰어요. 만두도 하나 시키고 잘 해보겠습니다. 네, 1인분에 11,000원 기준이라 해물을 잔뜩 그냥 막 엄청나게 넣었다고 해서 추천받아 왔는데, 뭐 새우 그냥 냉동 새우 몇 개 하고 조개도 이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많거나 이러진 않네요.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칼국수이지 않을까. 물론 뭐 금액 대비 가성비 대비 그냥 기본이지, 좀 뭐가 업되거나 엄청난 추천드리거나 이런 집은 아닌 것 같아요. 좀 이런 어디나 있을 수만한 그런 조개 조금하고 해물 조금 이렇게 들어있는데, 어쨌든 간에 이러든 저러든 안면도 그 딴뚜 칼국수는 현지인 추천하는데, 그렇게 여러분한테 꼭 가야 될 집, 여기 아니면 안 돼, 이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면도 탱글탱글하게 좋네요. 이렇게 안면도 잔뜩 위해서 팔팔 끓이니까 이게 껍데기만 없네. 이건 방으로 들어가세요. 이건 알겠습니다. 아빠 좀 털어줄게. 나 문 열어놨어요. 새해 첫날 이렇게 칼국수 시원하게 한잔 합니다. 아유, 좋다. 조개도 탱글탱글하네. 병만두 전화 시켰어. 직접 빚은 거네. 국물이죠, 국물. 아, 끓였지. 아우. 딱 봐도 엄청 시원해 보이네. 아, 이 맛에 먹는 거구나. 아, 면도 면인데 국물이 완전 해물탕 국물 그대로. 아, 무지하게 시원합니다. 이제는 속박집. 아우, 작년 안에 속 다 풀었어요. 여러분도 맛있는 점심 되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광입니다.